자, 비정상회담 오늘 한국 대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은 일단 연예인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요? 처음 아니에요? 네. 한국 청년에 가장 걸맞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사회부 기자로서 한국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이야기해 주실 분, JTBC 김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 기자 나와있죠. 네, 팽목항입니다. 네, 팽목항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JTBC 김관입니다. 오, 잘생겼다. 기자,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반갑습니다. 청취자, 김관 기자 아시는 분. 우와. 자, 본인 소개를 정확하게. 네. 이렇게 아무도 모르시죠? 그럴 수 있지 뭐. 네, 저는 JTBC 보도국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관이라고 하고요. 네. 진도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가끔씩 숙소에서 저의 밤 시간대 좀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줬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실제 와서 보니까 좀 좋습니다. 그렇군요. 앉자마자 딱 수첩 꺼내시고 펜을 딱 꺼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해보고 싶었어. JTBC 사회부 김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예전부터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들이 술을 제일 잘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유지가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이제 취재원과 이렇게 빨리 친해지고 또 빨리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사실 술 마시는 게 기자한테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오, 말 잘하시네요. 좋은 핑계네요. 잘 표정하셨죠. 좋은 핑계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뭐 소주 한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요. 병이 얼마란 거야. 술 한 병 마신 거야. 여기 이런 분위기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남 기자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싱글이신지. 네, 아직 싱글입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확실히 싱글입니다. 예. 네. 왜 없을 거야 이렇게. 아니 바쁘셔서 계속 팽목항에 나가 있고 뭐 일하고. 마지막 연애는 언제? 사회부 기자한테 마지막 연애. 진짜. 정말. 2주일 안에 꼭 본 적 있다 없다.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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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2주 안에. 네네. 2주는 약간 너무 짧다. 자, 6개월로 가볼까요? 근데 이거 뭐야? 아, 6개월로 가볼까요? 아,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해 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아니 근데 JTBC 뉴스 뭐 누굽니다 할 때 꼭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네네. 뭐 배추를 들고 나온다든가 예. 뭐 갑자기 눈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황별 기자님의 톤이 달라요. 운동을 네. 피입을 그런 그 사람. 진짜 속상해한 얼굴. 네. 이렇게 널브러진 배추 입만이. 농민들의 마음을. 농민들의 마음을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잖아요. 예. 저희는 지금 보도를 하러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특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스탠드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옛날 면접 볼 때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이제 면접 볼 때 기자들 그 시키거든요. 이 상황을 리포팅해봐라. 자, 김관 기자가 현재 그 비정상회담 이거 자꾸 이렇게 잡지 마. 이거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신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 엄청 많아.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아니고 테를 알겠고요. 알겠고요. 알아듣겠고요. 비정상회담 녹화 현장에 나가 있는 김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지요. 김관 기자. 네, 저는 지금 JTBC 빌딩 지하 2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스튜디오 안에는 각국에 있는 비정상 대표들이 지금 나와서 정자세로 앉아 있고요. 그 앞에는 더더욱 비정상으로 보이는 한국 진행자들 세 명. 지금 뭐 혹시 그 난처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어서 출연한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 제가 제작진에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김광 기자 나오겠습니다.
청년 안건을 또 읽어주신다고. 네, 네. 오늘 처음으로 기자님과 함께하는 제28회 비정서 회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년 안건 김관 기자님이 읽어주시죠. 네, 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방학을 했는데요. 학교와 학원 생활로 힘들었을 거란 생각에 이번 방학만큼은 학원 없이 자유롭게 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 친구들이 선행학습에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걸 보고는 제 결정이 옳은 판단인지 불안해져서 학원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뒤처질까 봐 방학에도 과목별로 학원을 보내려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23개 나라 중에 23위. 그래요. 꼴찌였습니다. 꼴찌. 방학이라고 해서 마음껏 노는 게 아닌 또 방학 때 공부를 더 시키려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 누구나 사실 한국에서 이제 평범한 이제 10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다 이거를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교육 문제를 직접 취재해 보신 적도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사회부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의 사교육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취재해보지 않은 기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학원가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이제 교육 행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예. 뭐 다 결국에는 사교육 혹은 교육, 이 교육의 문제에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각국 비정상 대표들 그리고 김광 기자와 함께 오늘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교육 문제 그리고 행복한 방학에 대해서 좀 토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아이가 뒤처질까 봐 방학에도 과목별로 학원을 보내려는 나. 과목별로. 과목별로. 비정상인과를 본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비정상 확실히 많네요. 역시 동양권 빼고. 자, 욕심 많은 탁구야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탁구야. 이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정상인 것 같아서 저는 정상이라고 눌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교육 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라면. 저는 사실 이렇게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내는 거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정말 그런 상황을 싫어하시면 본인이 먼저 이제 변화를 만들어서 다를 위해서, 다른 행복을 위해서 다른 거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베, 그럼 알베의 딸이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고 꼴찌예요. 꼴찌면 솔직히 행복하기에도 힘들거든요. 왜 옛날 꼴찌야 갑자기? 또 이거보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꼴찌라 치자 이거죠. 만약에 예를 친다면 13등. 알베의 딸 13등. 13등.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 때문에 그러면 아빠로서 그 학원 가고 싶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근데 줄리엔 다른 거죠. 그거는 이 안건은 뒤처질까 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사실 남들이 다들 같이 하니까 뭐 다수결처럼 그러면 그게 그치. 올바른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올바른 거 아니다 이런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예. 그 어머님의 마음이나 그 어머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어머님을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이제 고착화돼서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고 근데 그 누구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반에서 등수가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만큼은 저는 비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과외 받는 게 뭐 되게 좋아요. 근데 방학 때 방학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동선수한테 물어보면은 연습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의실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지만 밖에서 이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특히 미국 경우는 미국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 동양 사람 많아요. 네? 동양 사람 아시아 사람이 많다. 아시아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 교육 보면 아시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더 튼튼하게 배우고 있고 뭐 지식 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수학 이런 거 뭐 올림픽 대회도 있잖아요. 올림피아드. 예. 근데 뭐 우수상 배운 사람 뭐 얻은 사람 거의 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학생 인도 역사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장혜연 씨는 이제 조기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 있긴 있어요. 젊을 때 미친 듯이 맞아요, 너무 심하게 맞아요.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는 네. 우리는 뭘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죠. 하나는 한결, 하나는 뭐
우리 부모님 완전 짱 사람이라서 나도 짱 사람이야. 짱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를면 우리 지금 MC도 마찬가지고 재수 맞죠? 재수. 삼형. 어, 우, 잘 모르겠는데 몇 순인지. 왜 이렇게 여러 군데 건드려? 장수장. 아니야, 진짜. 만약에 뭐 현무 형 진짜 뭐. 현무 형이요? 한번 더 해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 아나운서 되려면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한 가게 없어요. 학원 다녀도 되냐? 근데 이게 성공의 기준이 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좋아하다고 말했지만 성공은 행복이라고 저희가 이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네. 마음을 안 물어봐. 마음을 안 물어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봤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공부다. 지금도 장유한 똑같이 저희한테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과연? 그렇지. 성공의 길이 행복.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실 이렇게 주가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만은 성공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성공을 시킬 수 있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거기에... 저기야! 참신하다, 참신해! 자, 타일러 와세요. 너무 모든 게 똑같다고 막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업의 혁신. 아, 그러지 않아요. 저기업은 얘기하고. 저기 미안해. 쌍사복수 좋았네요. 저기업 씨, 예. 얘기 들어봅시다. 한국에서 세이팍 씨부터 이제 김연아까지 다른 길로 성공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 하나뿐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막 이제 운동시켜도 네, 김연아가 성공하니까 김연아처럼 만들려고 과외를 또 시켜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렇죠. 스케이트 학원 있어요. 스케이트 학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라든가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잡스라든가 교육을 못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 맞아. 근데 왜 고개를 저 아니요.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방금 예 뭐 예 그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진짜 그냥 뭐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음악이 예술인 맞던데. 아르마니는 좀 내리르마니. 아니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니까 진짜 성공 그거는 교육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죠. 아르마니는 원래 패션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교육 하나도 안 받고 완 지금 완전 부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제가 봤을 때 뭐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일단 이 교육이라는 거 뭔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독일 말로 빌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완성된다, 뭐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공부라는 게 사실 학교로 끝나는 거 아니고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처음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교육 받으면서 맨 처음 뛰다가 나중에 지쳐서 꼭대기까지 못 간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필도 한 걸음부터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해서 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심어줘야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어떤 정보를만 전달하면은 애들은 그 교육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프로를 보고 이게 한 번에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아이들에게 과중된 경쟁과 공부가 지금 강요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우리 각 나라의 사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네. 비교되고 심각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특집 비정상 회담입니다. 자, 오늘 사교육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초중고 학생 77.4%가 이미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사교육을 받고 있고요. 77이요? 그렇죠. 대다수죠, 대다수. 그리고 2013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18조 6천억 원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교육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아, 맞죠. 아니, 없죠! 손 한번 러시아? 일본? 러시아? 러시아? 근데 러시아? 프랑스? 일본? 만큼. 중국은 없나요? 근데 중국 지금 뭐 기숙교육 너무
심하고 그냥 공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유치원 이런 돈 생겨서요. 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너무 유치원 비싸게 받고 있는데 북경의 무슨 유치원 월 한 한국 돈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유치원. 근데 이거는 보통 반이에요. 완전 국제 반 한국 돈 200만 원, 230만 원 정도? 오.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기 번호 뽑을 때 돈 내야 돼요. 대기 번호 뽑을 때 돈을 내야 돼요? 네, 한 30만 원 정도 돈 내야 돼요. 아니면 대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잘 사는 사람들은 대박.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예전에 기억하는 게 그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는 일본에서 그래. 가져와서 그런 거 많이 풀었던 기억 나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학원 다녔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좀 다녔었는데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을 이제 기본으로 가르치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수능 보려고 1년에 한 50만 엔 정도? 500만 원 정도 그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나 그럴 때는 따로 뭐 수업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 엔 가까이 가는 그건 얼마? 1,00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1년에? 1년에. 네, 1년에. 일본이 가장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사교육도 많고 러시아는 과외가 있어요. 과외는 냈는데 그것도 시스템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대학 오늘 과 입학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과에서 딱 봐야 하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험 과외만 받으면 돼요. 그 과목만. 우리처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어학과에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언어학과에는 수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과외를 안 받았어요. 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학교에서 뭐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는데 네. 프랑스를 사교육했다는 거는 좀 네, 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사교육 비율이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1위래요. 주로 과외 많이 받고